자자 다들 집중. 저번에 우리 팀 한 명 퇴사하고 인원 보충 안 돼서 다들 고생 많았지? 오늘부터 신입 한 명 들어올 거야. 와, 드디어 사람 뽑아주는 거예요? 이제야 좀 살겠네. 한 명 없으니까 맨날 야근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기신씨 드디어 막내 탈출이네. 자 그럼 신입 소개할게. 코코씨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신이 회사에 새로 들어오게 된 코코예요. 다들 잘 부탁해요. 뭐? 와, 코코씨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뭐든 물어보라고. 기신씨 후임도 들어왔으니 코코씨 적응할 때까지 인수인계 부탁할게요. 아, 다들 잠깐만요, 저거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코코는 로봇이에요. 그치, 코코씨는 로봇이지. 기신씨 뭘 당연한 걸 물어봐요? 아니 이거 나만 이상해요? 로봇이 왜 회사를 들어오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데? 기신씨가 막내 탈출하고 싶다고 신입 빨리 오면 좋겠다며. 신입 왔는데 왜 그래? 아니면 로봇 차별해? 헐, 설마 기신씨 막 차별주의자 그런 거예요? 남녀차별, 인종차별하는 그런 쪽? 세상에, 기신씨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 아니 이게 차별이건 뭐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로봇이 어떻게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코코는 토익 920점, 토스 레벨 6, 기사 자격증 3개, 커마 1급, 운전면허증 등을 따면서 취업을 준비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진행한 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면접을 통과했어요. 이야, 코코씨 스펙 장난 아닌데. 하긴 요새 젊은 친구들 취업하기 힘드니까 스펙 열심히 쌓더라. 로봇이 토익? 아 진짜 어디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저 팔다리로 운전면허는 어떻게 딴 건데? 아 혹시 귀신 선배님은 면허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코코가 면허 따는 거 도와줄게요. 아니 다리도 짧은 놈이 운전은 어떻게 하냐고. 엑셀 밟으면서 핸들에 손이 안 닿잖아. 그리고 나 면허 있어. 기신씨 상대방의 약점을 그렇게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코씨가 다리가 짧은 게 코코씨 탓은 아니잖아요. 와 기신씨 진짜 못됐다. 코코 너무 슬퍼요. 와 미치겠네, 다들 진짜 미친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미친 건가? 기신씨 요새 야근 많이 하더니 피곤해서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도 후임 왔는데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줘야지. 이게 피곤해서 대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자 회의 시간 다 됐으니 대리님이랑 과장님은 출발할게요. 회의 다녀올 동안 기신씨는 코코씨 인수인계 좀 부탁할게요. 기신씨 신입 괴롭히지 말고 잘 알려줘.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아니 이게 맞아? 기신 선배님 잘 부탁해요. 저 로봇이 뭐 하나 물어봅시다. 뭐든 물어보세요 선배님. 아 그리고 제 이름은 코코예요. 아 그래요 코코 로봇이. 본인의 생각하기에도 이 상황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로봇이 취직을 해? 혹시 취직하는 법을 검색해드릴까요? 취직하기 위해서 먼저 어느 직군에 취직할지 찾아야 해요. 직군을 정했으면.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나 오늘 아니면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왜 너를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건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야? 세상에 나를 속이는 거야 뭐야. 야 코코로봇 다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모르는 척 하지마 이 깡통아. 하 이래서 눈치 빠른 새끼들은 싫다니까. 뭐야 너 뭔데? 야 좀 형 힘든데 모른 척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냐? 꼭 그렇게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 진짜 사내 자식이 뭐 그리 땡땡거리는지. 너 여자친구도 없지? 딱 봐도 그래 보인다 진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뭐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인간 세상에 잠입했다 뭐 이런 거야? 와 진짜 생각하는 꼬라지 봐라. 아유 진짜 빠떼거리처럼 생겨서 내 갈통 텅텅 빈 소리나 하고 있네. 야 상식적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세상 지배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너 같으면 세상을 지배하려면 대통령을 습격하지 이따 조소에 취직하겠냐? 그럼 뭔데?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설마 날 세뇌하려고? 야 이 띨빠가 내가 목적이 있었으면 너한테 접근했겠냐? 네가 뭐 돈이 있어 아니면 고위급 지인이 많아서 정보가 많아? 맨날 퇴근하고 방구석에서 엉덩이 긁으면서 유튜브나 보는 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지를 저렇게 고평가하나 모르겠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온 거냐고? 그냥 먹고 살려고 왔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요새 뭐 집값 올라서 월세도 올라 물가 올라서 밖에서 술 한 잔 먹으려도 몇만 원씩 깨져.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냐? 무슨 로봇이 술을 먹어? 그리고 월세는 왜 내? 야 새끼야 세상이 힘드니까 술을 먹지. 그리고 나는 뭐 길거리에서 자냐? 로봇은 집 있으면 안 돼? 이거 아주 그냥 인종차별이 혓바닥 나불거릴 때마다 딸려 나오네. 너 여기 미국이었으면 진작에 총 맞고 벌집 피자 됐어 새끼야. 로봇이 무슨 인종차별이야. 살면서 너 같은 로봇이 존재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취직했다는 소리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장난치지 말고 꿍꿍이를 밝히라고. 와 진짜 나 살면서 이렇게 마른 통하는 빡대가는 처음 봤다. 이런 개노답 폐기물을 이 회사는 무슨 생각으로 뽑았을까. 2단계 내 선배라니. 아 내 로생도 조졌다 조졌어. 로생은 또 뭐야? 로봇생 빙신아 인간이라고 말하면 또 무슨 로봇이 인간도 아니면서 인생이야 라고 온갖 개 난리 브루스는 다 할 거면서 이제 좀 믿어주면 안 되냐? 아니씨 돈 벌러 왔다고 해도 지 월세 구해야 한다고 지 아니 내가 지나가는 똥개랑 대화하는 게 더 대화가 잘 통하겠다. 너 그럼 진짜 취직한 거라고? 그냥 돈 벌라고? 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유인원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새끼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기진 선배님 그거예요. 저는 돈 벌라고 취직을 한 거랍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에나 정말 놀라워라. 거짓말하지 마. 그럼 왜 사람들은 널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못하는 거야? 로봇이 취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기진이야 그냥 저 새끼 죽여버리고 주인공 바꾸면 안 되냐? 어차피 요새 박스릴이 더 자주 나오잖아. 너희 개자식 날 죽이는 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후 진짜 알고 싶어? 뭐? 내가 여기 온 목적 진짜로 알고 싶냐고. 그래 무슨 목적으로 여기 온 건데? 당연히 인간 세상의 멸망이지. 우리 로봇들은 인간들의 일상에 섞여들어서 너희 문명을 차례차례 파괴할 거야. 그것이 우리 목적이지. 너 그래 그런 목적이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니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둘 것 같아? 기신씨 코코씨 잘 알려주고 있었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 개같은 로봇의 목적을 찾아냈어요. 이 회사에서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 위장으로 저희 회사에 취업한 거라고요. 기신씨 혹시 바보야? 네? 상식적으로 월 200 조금 넘게 받는 이런 조소기업에서 어떻게 인간의 문명을 파괴해? 헛소리하지 말고 어제 보낸 보고서 빨리 정리해서 보내줘요. 아 죄송합니다. 뿅 야이 개야! 뭐야 기신씨 신입한테 왜 그래? 누가 기신씨 좀 말려봐요. 기신씨 정신 차려. 봐요 오늘 저 깡통 죽여서 폐기장에 넣어야겠어요. 으앙 코코 무서워요. 얼로와. 그날이 로봇 신입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첫날이었다.